동안 제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은 아침 9시 한 10분쯤 됐으려나? 지금은 출근길입니다. 저는 9시 반까지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? 25분 정도면 제가 일하는 카페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항상 9시쯤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뉴질랜드는 겨울이에요. 근데 한국의 겨울처럼 엄청 춥거나 막 눈이 내리거나 하지 않고, 물론 춥긴 추운데 지금 입은 것처럼 이 정도 두께의 옷을 입고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추위입니다. 그리고 지난 주말 계속 비가 왔는데 지금은 날씨가 맑겠어요. 그래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맑죠?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K-로드라는 곳인데요. 풀네임으로 하면 카랑아페로드라고 하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 현지에서 사는 모든 분들을 K-로드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를 미리 한번 브리핑을 해보자면, 일단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9시에 딱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고 있고, 일이 아마 9시 반에 시작해서 한 뭐 늦어도 4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끝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오늘부로 워홀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이용했던 방의 침구류를 오늘 세탁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조금 쉬다가 저녁 6시에 제가 지난주에 등록한 짐에서 열리는 요가 클래스가 있어서 그걸 들으러 갈 겁니다. 갑자기 너무 덥고. 그러면 카페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22분이고요. 원래 아까 아침 예상으로는 한 3시 그쯤이면 끝날 줄 알고 끝나고 이제 계획했던 일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기욤이 5시까지 일을 해달라 그래서 5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있는 요가 클래스를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아마 오늘 요가는 못 갈 것 같고요. 뭐 일상이 이렇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상이죠 뭐, 그쵸?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.
카페에서 남은 음식을 어차피 버리게 되는 것들을 그걸 저녁으로 먹고 뭘 하지? 그냥 이제 오늘 찍었던 영상들을 미리 조금 조금씩 컷 편집을 해놓으면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생각보다 제가 카페에 출근하자마자 너무 러쉬여서 촬영을 사실 제대로 못했어요. 뭐 틸 보는 거라든지 커피를 만드는 거라든지 오늘 이제 어디에 카메라를 놔야 잘 찍을 수 있는지 각을 다 쟀으니까 내일은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네요. 오늘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데 뭐 어쩌겠어요? 아쉬워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플랜메이트 중에 한 명이 한국을 가기 때문에 그 친구가 8시에 집에서 나간대요. 그래서 그 친구도 파이파이 잘 해주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집에 가서 봅시다. 네, 집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늘 가져온 토마토 옥수수 샌드위치랑 또 남은 이 파스타를 먹으려고 해요. 되게 많이 먹죠? 근데 이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저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그만 먹거든요. 별로 안 좋은 습관인 건 아는데 그래도 행복하니까 그렇게 먹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먹으려고 해요. 그럼 진짜 배가 터지겠죠? 그래서 파스타를 한 반만 먹던가 해야겠어요. 일단 저는 밥 먹으면서 항상 시장조사를 하는데 바로 유튜브 보기.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1년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가셨는데 느낌이 네. 어떠세요? 느낌이요? 원래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 오니까 진짜 만난 사람마다 다 울었어요. 다 울. 너가 울었다고? 어떻게? 이제 가는구만. 네. 밀착 취재. 짐이 이렇게 많나요? 이 훈훈한 모습. 감사합니다. 훈훈하게 짐을 받으셨어. 이 영상을 보실 어머니한테 어머니요? 이 영상보다 먼저 볼 수 굳이 샀는데 싫어하지 말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. 실용적이지 않아서 예쁘니까. 아 근데 원래 실용적이지 않은 거는 남이 선물해줘야 좋고 예쁜 쓰레기. 맞아요, 예쁜 쓰레기. 나오네. 나는 사실 내가 안 먹어. 감사합니다. 초밥 맛있었어.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. 오늘 출국하는 분이 되게 많은가 보다. 여기 혜연이도. 네. 감사합니다. 저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해야 돼. 잘 가. 연락해줘요. 빠이빠이. 가지고 가게다 바꿔. 뭔가 이상하다 진짜. 또 하네요. 볼 수도 있다. 뭐야? 예린이 떨어뜨린 거야? 에어는 실렸지. 진짜 필요 없는 거지, 그럼 이거. 다행이다. 지금 밤 9시 44분인데요.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어둠과 추위를 무릅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. 지금 무슨 중요한 일이냐면 친구가 치킨을 먹대요. 그래서 지금 신서리에 있는 포차라는 술집 겸 안주 맛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 워홀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뉴질랜드 도착하지 않으신 분들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데 괜찮나요? 무슨 노숙자들 많다는데 안 위험하나요? 막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직접 가는 길에 거리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여자 혼자 밤에 다니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걱정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오시는 걸 더 먼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포차로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바로 한국 식당들이 몰려있는 길입니다.
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여기 현대 친구들이 여기서 춤을 많이 추기도 하는데요. 지금도 추고 있네요. 여기 보이는 혼 이자카야라고 써져 있는 것도 한국 집입니다. 혼. 포차 도착. 부대라면을 시켰습니다.